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야권에서 어느 후보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이길 것이다. 그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60%를 넘는 것을 가장 큰 근거로 꼽았습니다. 또 야권에서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대선 판세를 진단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후흑학, 그러니까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큼은 후흑, 이 후흑을 놓고 홍준표 후보에게 과거에 홍준표 후보가 이것을 거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생각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제왕학이어서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원희룡 후보가 후흑학을 꺼낸 것은 홍준표 후보에게 물었죠. 지금 여야 후보 가운데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먼 후보가 대표적인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타겟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를 야권의 후보 가운데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후흑학, 그러니까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멓게 제왕은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 왕조, 세습 왕조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민주정치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먼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되었다. 누가 저렇게 뻔뻔한 이재명을 누를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는 이렇게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먼 이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똑같이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매서는 안 된다.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넉넉한 포용력과 따뜻한 가슴으로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민주정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원희룡 후보가 강조를 했습니다.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이어서 싸움을 잘 할 줄 모른다. 그 다음 각종 음해 공작이 들어오면 그것을 제대로 막아낼 수가 없다. 라는 것으로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싸움을 잘하고 권모술수, 음해를 잘하는 후보다. 그러니까 이런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야권에서도 싸움을 잘하고 저런 음모를 맞받아칠 수 있는 자신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그 점을 꼬집은 것이죠. 지금 저렇게 얼굴이 두껍고 뻔뻔한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 야권에서도 얼굴이 두껍고 뻔뻔한 후보가 나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정말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후보가 나가는 게 맞느냐, 이 지점을 물은 것입니다.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선거 구도 전략을 짤 때 언제나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보고 이쪽에서 어떤 후보를 내는 것이 구도상 유리하냐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이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에게 맞춰서 상대 후보와 정치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을 내게 될 때는, 흔히 이걸 진흙탕 개싸움이라고 하죠. 이런 싸움으로 이끌게 될 때는 불리할 때입니다. 추격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비슷한 스타일을 내서 완전히 혼전으로 이끄는 이런 전략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리할 때에는 상대 후보와는 전혀 다른 정치 스타일, 특히 상대 후보가 나쁜 이미지일 때는 정말 상반된 이미지를 내세워서 이제 승기를 잡아간다 이런 전략을 내세울 때도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이런 민주선거에 있어서 이재명과 같은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먼 저런 후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감동시키는 마음이 따뜻한 신선한 후보가 나가는 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 지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재명을 상대하는데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선거 구도 싸움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과 원희룡이 원팀이 되고 홍준표와 유승민이 또 한쪽에 원팀이 되는 야권 경선에서는 이런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하는 그 점을 원희룡 후보가 지적했는데,
아주 재미도 있고 수준 높은 토론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의 대선 판세 분석,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국민의힘 후보 4명 가운데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택수 대표는 그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긍정이 34%, 부정이 62%였는데 이 차이가 투표 결과로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긍정평가 안에는 그냥 보통 긍정한다, 또 약하게 긍정한다라는 것이 대부분인데, 부정평가, 60%에 육박하는 부정평가에는 매우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많아서, 이거 지금 부정평가의 강도를 높게 봐야 한다, 이런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30%를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과 이권 공동체라고 하죠. 이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지지층, 견고한 또 친문 지지층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물을 때는 이게 긍정과 부정, 딱두 가지만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긍정을 해도, 막 약간만 긍정을 하는 쪽도 모두 긍정 쪽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이택수 대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택수 대표는 청년층, 20대, 30대 청년층은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 거의 모른다 하거나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한다. 그런데 ARS 조사를 하게 되면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야권이 유리한 추세다.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화 면접 조사는 야권이 불리하게, ARS 조사는 야권이 유리하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택수 대표는 야당 내 경쟁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홍준표 후보가 많이 따라붙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게 되면서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좀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비리,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강공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전략에 의해서 지금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찰, 경찰 수사를 믿을 국민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의 함정에 빠졌다. 이재명에게 끌려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찰,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결국 믿지 않을 테니까 또 특검으로 가야 한다. 결국 판단은 이재명의 지지율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10일 민주당의 최종 경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이 두 배가 훌쩍 넘는 그런 지지율을 얻은 결과에서도 보듯이 지지율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 지금 대장동 비리가 계속 대선 전국 전체 마지막까지 계속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여권에서 검찰 경찰을 통해서 조기 마감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기 마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걱정거리입니다. 조기 마감이 되지 않으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재명의 지지율을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지지율은 불안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다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들이 겹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 기간 오랫동안 정체되고 있는 국면이다. 윤석열 후보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굵직굵직한 미래 비전, 정책, 공약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 특히 이런 타임에서 미래 비전, 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사람들과 하겠다, 그런 걸좀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국민을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도 많이 따라붙었죠.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안고 있는 딜레마, 모순이 있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도 많이 상승을 했지만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느냐라는 부분은 뭐 역선택 부분도 있지만, 야권의 대표 후보로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토론회에서는 좀 안정되고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더티 클린 논쟁, 이런 논쟁을 계속 가져가면서 홍준표 후보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지금 경선 과정 내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혼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런 모순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가 빨리 개선될지도 짐작할 수가 없는데, 이런 모순을 빨리 극복하지 못한다면 홍준표 후보도 정체를 겪게 될 것이다. 원희룡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지적한 그 부분, 후흑학. 이재명과 같이 정말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큼한 저런 후보를 상대하기 위해서
똑같이 얼굴이 두껍고 시커먼 사람이 나가는 게 옳으냐? 아니면 따뜻한 가슴으로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선한 후보가 나가는 것이 옳으냐? 결국 여론의 흐름에 맡길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그 부분을 놓고 윤석열과 홍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